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49번과 150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can understand예요. 예, 누구라도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이 has been said, 그것이 말해져 왔는지죠? 예, 완료 수동태죠? 예, 그러니까 말해져 왔는지. Over and over again. 이거는 뭐예요? 되풀이하여 반복적으로죠. 자, 그래서 이 대디아의 내용이, 그죠? 이 대디아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왜 말해져 왔는지라는 거죠. 이때 이 is은 가짜 주어가 되겠죠. 자, 대디아의 내용을 보면은요. No dispute between nations can justify nuclear war예요. 자, dispute 하게 되면 논쟁이죠. 논쟁. 자, 어디 사이의 논쟁이에요? Between nations죠. 국가들 사이에.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도 can justify. 이게 정당화하다죠. 정당화하다. 정당화하다는데, 노니까 정당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뭐를요? Nuclear war. 바로 핵전쟁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 사이에 어떤 논쟁도, 그쵸? 예, 이핵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져 왔다라는, 왜 말해져 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예. 자, in my Nobel lecture죠. 그러니까 이 노벨 강연이죠. 노벨 강연. 오슬로에서, 그죠? 오슬로에서. Last December 하니까 12월이죠. 지난 12월에 오슬로에서의 나의 이 노벨 강연에서, 그쵸? 끊어줘야겠죠? 나는 프로포즈, 제안했어요. That 이하를 제안한 거죠? 자, American stockpile.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축량이죠, 비축량. 자, 뭐의 비축량이에요? Nuclear weapons죠? 핵무기죠? 핵무기의 미국의 비축량. 그리고 또, The Russian stockpile of nuclear weapons니까 바로 러시아의 핵무기의 비축량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should 다음에 이 컴마컴마는 걸어 묶어줘야겠죠. Should be put under joi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rol. 여기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핵무기 비축량과 러시아의 핵무기 비축량이 separately니까 따로따로죠. 따로따로. 따로따로 어떻게 돼야 돼요? should be put under. 어디어디 어디 아래에 두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디어디 어디 아래에 두어집니까? joint는 뭐예요? 공동의. 그죠? 공동의 또는 합동의. 즉, 공동의 국가적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컨트롤, 통제 아래에 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뭐뭐 할수 있도록이죠? 예, so that can, so that could, 그죠? so that might, may 다 되겠죠? 자, 뭐할수 있도록? 러시아의 핵무기가 could not be used죠.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이죠. 자, 뭐를 제외하고서? 뭐를 제외하고서? with the permission, 허가를 갖는 것을 제외하고서. 누구의 허가예요? both A and B죠. 바로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은 뭐예요? UN 사무총장이죠? 이게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과 UN 사무총장 이둘 다의 허가와 함께를 제외하고서는, 그죠? 이 둘의 허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사용될 수 없을 수 있도록, 그죠? 예, 사용될 수 없을 수 있도록이죠. 예,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죠? 자, 그리고, 그쵸? 또, 대시죠? 예, 이 대신, 이 지금,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예, 이 so 대시죠? 근데 여기 so가 지금 여기 생략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so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미국의 핵무기가 could not be used죠?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 또뭘 제외하고 해요? except by the permission. 허가에 의해서를 제외하고. 누구의 허가입니까? both A and B죠?
바로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의 그두 사람의 허가에 의해서를 제외하고서는 이 미국의 핵무기가 사용될 수 없도록, 그렇죠? 없도록 다시 위로 올라가서 조인트죠. 공동의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통제 아래에 should be put, 그렇죠? 예, 두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문법적으로 하나 살펴볼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프로포즈 다음에 이 대절의 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쓰는 거. 주어가 나오고, 그렇죠? 여기에 주장이나 요구나 제안, 그죠? 명령 같은 동사가 나오고 뒤에 이제 목적어로 대절이 올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쓰죠.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미국식에서는 주로 생략을 하고 영국식에서는 이 should를 살려놔요. 그래서 이 대절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동사의 시제 일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일치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앞에가 여기야 과거가 나왔어.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또 똑같이 과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시제 일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가 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당위성의 내용, 그죠? 예,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쓰면서 내용적으로도 당위성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9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하죠. 예,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공동 관리하에 두자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이 같이 승인을 해야 되고, 러시아의 핵무기를 이제 사용하려면 러시아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이 이거를 같이 결의해야 된다는 거. 예,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150번 지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S. 엘리엇이 이제 또 나왔네요. 에세이인데 무슨 에세이예요? 고대와 현대의 에세이죠. 자, what we get이에요. 자,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얻는 것. 그죠? 자, as가 나왔어요. 그죠? as. 좀 괄호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까지 묶습니다. 그래서 이 what we get이 지금 명사절로 주어로 쓰였고 is가 지금 동사예요.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해석하고 먼저 이 주절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얻는 것은 뭐예요? 다양한 견해죠. 뭐에 대한? 삶에 대한 다양한 견해다. 그쵸? 예. 자, 그럼 괄호 안에 있는 내용 볼게요. as니까 뭐뭐 할 때죠. 우리가 점진적으로 자라면서 또는 자랄 때, 그리고 읽을 때, more and more, 많은 것들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읽는 거죠. 뭐를 읽어요? A greater diversity of authors. 더 큰, 그죠? 더 큰, 훨씬 더 다양한 저자들을 읽을 때가 되겠죠. 자, 다시 우리가 점점 잘하고 그리고 읽죠. 많이 읽죠. 그리고 또 읽는데 정말로 다양한 저자들을 읽을 때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뭐다? 다양한 견해죠. 뭐에 대한? 삶에 대한 다양한 견해. 이거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what people commonly assume. 자, 컴마 컴마는 걸어 묶어야겠죠? 이때 suspect는 의심하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 suspect가 삽입절로 컴마 컴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요거는 거의 think의 의미예요. 예, 나는 생각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이 commonly assume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그죠? 상정하는 것은, 자, 이것도 왓절이 이끄는 명사절로서 주어로 쓰인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다? Is that, 대디아이다. 우리가 얻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얻는 거죠. 누구의? Of other men's views of life. 삶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의 견해의 이러한 경험을 얻는 거죠. 자, 단지 뭐에 의해서 그렇게 얻는다는 거예요? 단지 improving reading이죠. 자, 여기서 improving reading 같은 경우는 이뭐 발전하는
독서? 아니면은 예, 발전하는 독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전하는 독서가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를 좀 향상시키는 독서?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하고 넘어갑시다. 향상시키는 그러한 독서에 의해서만 삶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의 예,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래요. 자, 다시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견해의 이러한 경험을 얻는데 단지 뭐에 의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향상시키는 독서.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생 견해를 우리가 인생 견해에 대한 그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요. 또 이것도 가로로 묶어줘야겠죠. 추정컨대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삽입되어 있는 내용 바깥에 있는 그 내용이 추정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또 뭡니까? reward죠. 보상입니다. 보상. 어떤 보상? 우리가 얻게 되는 보상이죠. 자, 뭐 함으로써? applying ourselves to죠. 자, apply는요. 원래는 적용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apply oneself to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명사가 나오겠죠. 자, 뭐뭐에 전념하다의 뜻이에요. 전념하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자, 이것은 보상인데 우리가 얻게 되는 보상이죠. 뭐 함으로써? 전념함으로써죠. 어디에 전념해요? 첫 번째로 셰익스피어에 전념하고 단테에 그 다음에 에머슨 그리고 칼을 그리고 또 이제 이 수많은 또 다른 존경받을 만한 저자들이죠. 예, 이들에게 우리가 전념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뭐다? 예,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이것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the last of our reading. 그러니까 우리의 독서의 나머지. 그렇죠? 우리가 읽는 것에 대한 그 나머지가 자, for amusement니까 재미를 위해서죠. 재미를 위해서. 그죠?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의 그 나머지. 그죠? 뭐 셰익스피어나 뭐 단테나 에머슨이나 이런 것에 전념하는 건 말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그 읽게 되는 그 나머지는 뭐다? is merely killing time이에요.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다. 예. 그냥 무료하게 시간 보내는 건 그걸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관을 넓힐 수 있는 독서가 어떤 독서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에요 일단은 예, 이게 아니에요. Our reading for amusement가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바로 improving reading이죠. 예, 뭔가 이렇게 향상시키는 독서, 그죠? 내가 정말 어떤 그 셰익스피어와 같은 아주 유명한 저자에게 완전히 전념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서 내 마음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독서, 예, 이러한 독서가 우리의 인생관을 넓힐 수 있다라고 T.S. 엘리엇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